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일의 주식스쿨 원장 양수모입니다. 오늘은 은행 거래 100% 활용을 해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를 냈는데요. 은행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 5가지로 좀 정리를 했고 또 저희는 만약에 이 5가지 혜택 중에서 어떤 것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 문제점과 그리고 또 다른 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주거래 고객 제도를 이용을 하자라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실적을 합산을 요청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본인에게 맞는 통장으로 변경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 전자통장을 이용을 하고요. 예적금 담보대출도 활용을 해보자. 라는 이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각각의 어떤 1금융권마다 고객들의 등급을 우리가 어떻게 매기는 부분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너는 로열스타다. 혹은 너는 MVP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칭호를 줌으로써 그리고 더 높은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더 좋은 혜택과 뭐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주거래 고객 제도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을 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금을 맡길 수도 있고요. 혹은 외환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실적에 따라서 기여도도 산출을 해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금리 우대를 고객들에게 해주기도 하고요. 적금을 들었을 때 예금을 들었을 때 이자에 대한 혜택을 더 주기도 하고 혹은 대출을 받을 때 좀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ATM 그리고 뭐 인터넷 뱅킹 혹은 모바일 뱅킹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면제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도 금융권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융거래는 한 은행으로 집중을 해서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현명하다라고들 판단을 하실 텐데요. 자, 2015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게 바로 계좌 이동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 은행에 있었는데 뭐 각종 자동이체드 같은 것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 계좌 이동제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나한테 같이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자동이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A은행에 갔다가 뭐 B은행으로 넘어가고 또 B은행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C은행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이동 서비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거래하던 예금 계좌를 갑자기 다른 은행으로 옮기게 되면 좋은 점은 뭐예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이라든지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으로 이전이 됩니다. 좋죠. 그리고 기존 자동이체 항목을 주거래 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일일이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서 처리를 했던 불편함들을 해소를 한 통합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계좌 이동을 할 때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처음에 받고 있었던 우대 조건에 어떤 금리가 있었어요. 근데 나 이 창구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담당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좌를 옮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주변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야 이렇게 좀 넘어와주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계좌를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예적금 금리가 인하가 되는 불이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면 또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나에게 이런 금리 인하가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될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대출금리 옵션 중에서도 자동이체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좌의 이동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급여이체를 해당 은행에다가 하면은 금리 인하를 좀 해드릴게요 했는데 갑자기 계좌 이동으로 쫙 바꿔버렸어.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나겠죠? 금리,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일 수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또 은행으로 각종 자동이체와 송금을 걸어놨다면 우리가 날짜를 챙기는 것도 필수인데요. 이를테면은 휴대폰 요금과 공과금 납부의 경우에 계좌 이동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 계좌가 해지가 돼버린다면 미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연체의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좌 이동을 했다라면 내가 내야 할 자동 이체들이 정확하게 다 이체가 되었는지를 또 개개인이 또 신경을 한 번쯤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계좌 이동까지는 약 5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바로 계좌를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5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족 실적 합산인데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또 셋보다는 넷이 낫다라는 것이 뭐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은행 거래에서도요. 이런 실적들을 합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A라는 남편이 있어요. A 남편이 하루에 이체하는 이체 건수가 10건이야. 근데 B라는 그 와이프가 부인이 한 건 정도를 거래를 해. 그러면 우대혜택은 남편은 잘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B 부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부부끼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장 결혼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또 어떤 거래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될 거고 또 누군가는 또 그만큼 활용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은행들은요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에는 거래 실적을 합산을 해서 우례 혜택을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합산을 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 이게 뭐 6촌 8촌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좀 빈속에 있어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계 가족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택담보대출 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급 통장을 뭐 자녀가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또 내가 신용카드를 또 씁니다. 근데 와이프도 쓰겠죠. 자, 그러면 요것들이 모두 다 합산이 되어서 하나의 은행에서 내가 원래는 일반 고객이었다라면 이런 실적들이 다 합산됨으로써 VIP 등급이라고 한다면 뭐 VIP 등급 더 높은 등급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 실적 합산을 하는 방법은요.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서 혹은 가족 관계서를 떼고 그리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구비를 해서 거래 은행에 가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가족이 은행 상품에 가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모두 다 같이 점수가 쌓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등급은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금리 혜택도 받아볼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각각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은행들은 고객이 직업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또 필요한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 통장 같은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혹은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도 많이 놀러가고 하기도 하죠. 이럴 경우에 환율 우대의 가능도 하다. 또 이뿐만 아니라 내가 은행에 등급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환율 우대 금리도
좋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연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연금 수령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또 금리 우대 혜택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요. 또 창구 수수료도 면제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통장 재발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잡비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내기 아까운 비용들, 그런 비용들도 우리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자, 그리고 또 일부의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 가입도 필요 없이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점이라면 이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우리가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인터넷으로도 쉽게 전자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발행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또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수수료 감면 혜택이나 혹은 금리 우대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또 어떤 대외적인 업무를 활동량을 또 줄이면서 이런 혜택들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뭐 무료 보험 서비스를 가입을 해주는 보험들도 상품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통장에 대해서 이제 적금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행복망 적금 뭐 이런 같은 경우에도 자녀 혹은 뭐 사망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무료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대 혜택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주거래 은행에 가서 어떤 통장들이 있는지 혹은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 분기마다 새로운 통장들을 계속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장이 나한테 금리 혜택을 많이 주는지 또 혹은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많이 주는지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또 대출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적금이라는 것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적금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돈이 계속 꾸준히 들어가서 어떻게 일정한 목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목돈이 있자니 내가 갑자기 써야 할 곳이 생겼어. 그러면은 보통 이 적금을 깨버리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 적금은 깨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이 적금을 담보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한 90%에서 95%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 대비 80%에서 한 95% 정도의 부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들은 예적금을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해서 상대적으로 더 싼 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한 1%에서 한 1.5%, 그러니까 최대 한 은행마다 좀 틀리겠지만 1%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흔히 개인 국민 1인당 1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청약 통장도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묶어놔야 되는 돈 여기다가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그대로 넣어놓고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더 저렴하게 일단은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또 까다로운 심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금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청 후 한 30분 이내 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내 예적금 담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참고해 주시면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주거래 은행을 활용을 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은행마다 또 내가 좀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시라면 각각의 또 해당 그 은행마다 개인 금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개인 금고도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뭐 개인 금고에서 은행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좀 등급이 높아지면은 또 무료로 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텔스 통장이라고 해서, 요거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스텔스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만들어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다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 서로 이제 뭐 모든 걸 다 오픈을 해주잖아요. 근데 꼭 남편분들은 비상금 명목의 어떤 또 자금을 가지고 있기를 또 희망을 하십니다. 이를테면은 이 스텔스 통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인터넷으로 직접 접속을 했을 때 해당 뭐 본인의 보유 계좌 통장 현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스텔스 통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현황이 나오지가 않아요. 혹은 이 스텔스 통장을 했을 때 딱 나는 어떤 지점에서만 인출과 입금을 할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 다른 은행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스텔스 통장에 대한 기능, 뭐 혹은 뭐 비상금에 대한 목적으로 가지기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해서 개인의 비상자금도 모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을 100% 활용을 해서 우대금리를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